어떤 분들은 시험 보고 나서, 야, 수혜전으로 있어서 안 나온 이상한 문제들이 나왔다? 그래서 전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을 수업 시간에 다룬 것을 조금 꼈는데, 그 수험생이 정확하게 그 뉘앙스를 캐치하지 못했던지, 실제로 그 학생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혜전으로서 다루지 아니한 토픽을 못 풀었다는 이유로 절대로 시험에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저한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런 말 표현 쓰면 되나? 손해배상을 요청하든지 하세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LOS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겠다 하는 것이 CFA 협회의 오래된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이고 그 LOS는 뭐 저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험 출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FA 시험 토픽은 매년 15% 정도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레브론 같은 경우 올해 한번 보고 이제 스킵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수하신 분들은 조금씩 차이점을 느낀단 말이에요. 각 챕터에서 LOS 몇 개가 빠지고 새롭게 추가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통 평균 15% 정도 매년 변해요. 근데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게 3년 전 교재를 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를 준비해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리만 정확하게 알면. 재물론의 원리가 어디 안 가지. 재무제표 분석의 원리가 어디 안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굵은 토픽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PhD까지 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뭐, 저는 레벨 2, 3. 레벨 1은 저기, 그, 미국에서 봤고요. 뭐, 시간이 무궁무진하게 남죠. 그때는 학위가 없었을 때도. 근데 레벨 2, 3는 국내에서 와서 봤는데, 뭐, 별도 시험 공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아는 토픽이다 하면은 쓰고, 모르는 토픽이면 스킵해버리고. 제가 시험 볼 때는 레벨 2도 50%는 에세이였었어요. 문제풀이. 그런데도 제가 스킵한 문제가 많은 거는 50% 미만으로 나오고, 잘쓴 거, 스킵한 문제가 적은 거는 70% 이상으로 좀 극을 달리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저는 휴에즈노트 뭐 이런 거단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시험 봐도 전 패스했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토픽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기초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매년 LOS가 조금씩 바뀌고, 뉘앙스가 바뀌어지는 거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단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저희 코스피 교육 과정은, 일부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커리큘럼북으로만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휴에즈노트로 강의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 최소한 선생님들한테 따라다니지 말고 주식 분석이든지 파생상품이든지 채권이든지 재무제표 분석이든지 네개 중에 하나 정도는 커리큘럼을 골라서 꼭 커버 투 커버 하십시오.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리딩 스킬도 기르고 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번째. 저희 연구소 좀 자랑할게요. 연구소 캐시앤밸류는 법인 명의고요. 코스피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두 회사 다 제가 절대 주주로 있고 그다음에 이두 군데서 나오는 게 이페스코리아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1999년도부터 CFA 강의를 했어요. 2001년도에 처음으로 레벨 3 강좌를 개설했는데 그때 수강 신청했던 분들이 11분이야. 11분 중에 끝까지 공부하셨던 분, 중간에 이민 한분 가시고 캐나다로 한 분은 어떤 이유로든지 이해 연락이 안 돼서 중간에 끊겼어요. 잠수함 그 소위 말해 잠수함 탔다고 그러죠. 11명 중에 9명을 합격시켰어요. 저는 사실은 그때는 지금보다도 제가 토픽에 대한 이해하는 정도도 낮았고, 뭐 그랬다고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훨씬 더 교감할 수 있었고, 또 열정으로
훨씬 더 인터랙티브하게 강의도 해가면서 11명 중에 9명을 레벨 3를 합격시켰다면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 합격률이 50% 전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쭉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선생님한테도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기계적으로 강의하시면 절대 안 된다. CFA는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캐스앤벨로, 이페스코리아 공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뭐 테크니컬리 이렇게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없을 거예요. 원리적으로 강의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국내에서 점학금 CFA를 많이 배출하는데 공헌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제 성격 구조가 하려면 제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저희 직원들도 여러분들 레벨한테 공부하시면서 뭐 100% 만족은 하시지 못했더라도 뭐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체계적이고 정말로 성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랑을 한다면 저희 선생님들 거의 저하고 같이 호흡 맺으면서 강의 책을 하신 분들도 보통 다 미니멈 5-6년은 하셨어요. 5-6년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기 탑픽에 대해서는 어느 교육기관에 있는, 실제 경쟁사도 거의 없죠. 어느 교육기관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잘 아셔요. 실제 잘 아시고, 시험의 출제 개량이라든지, 강의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된다든지, 또 핵심 탑픽이 어떤 거다 하는 거를 잘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코스피, 캐시앤벨, 그리고 온라인은 이페스 코리아에서 하는 이 강의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 나름대로도 고심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올해 이제 합격자 발표 다 나왔고, 올해 LOS 다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그 교재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릴 거예요. 배포해 드릴 건데, 저희 교육기관만 믿고 열심히 따라오신다면, 합격의 문제는 저희 교육기관의 문제라기보다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이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과연 450시간 정도를, 확보하셨을 수 있는, 했느냐 하는 문제. 근데,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450시간 저거 반드시, 뭐 저게 절대적인 숫자다, 이런 말씀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랩으로 할 때 대충 해서 합격하셨던 분들은 좀 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뭐 레브로한테 세계 평균이 250시간인데 나 업무에 바쁘고 뭐 이래서 150시간 뺏기 못했다 하게 되면 조금 더 투자하셔야 돼요. 좀 더 투자하셔야 되고, 요거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과장 이거 믿으셔도 된다는 거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몇 페이지 보실까요? 저기 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뭐 16페이지.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맨 밑으로 가보세요. 수업은 이건 뭐 레벨 2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레벨 2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수업은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들 물론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 오프라인에 참석하실 것을 권하고요. 오프라인에 참석 못 하신다면 온라인마저도 꼭 제 시간에 들어서 규칙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보세요. 슈에트노트를 최소 4회독은 하셔야 합격을 보장할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슈에트노트 4회독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슈에트노트 2회독도 안 하고 지금 패스하셨죠? 그죠? 슈에트노트 2회독도 안 하시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아는데, 레벨2는 깊이가 훨씬 깊어져요.
대충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학교 가기 힘들어요. 더욱이 아이템 셋으로 나오잖아. 묶어가지고. 시나리오 하나를 잘못 분석하면 여섯 문제에서 전부 꼬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혜적으로도 최소한 사회독은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급적 된다면 스터디 그룹 하세요. 저희들 EPS 코리아에 등록하신 분들도 스터디 그룹을 짜드리고 있죠. 온라인으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근데 가급적. 저는 왜 오프라인을 추천하냐면요. 오프라인에서의 학습 효과가 훨씬 뛰어나고요.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꼭 공부만이 아니잖아요. 이런 교육기관에 나와서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네트워킹도 쌓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질문하고. 그래서 정이 바쁘시면 스터디 그룹 활동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 스터디 그룹을 활동하시면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저는 첫해는 그 9명, 11명 중에 9명 CFA 그 레벨 3 합격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제가 참석하는 스터디 그룹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발표하고. 그러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를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깨우쳤던 것들이 다른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 바쁘시지 않으면 스터디 그룹 활동을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국내 시험에서는 뭐 어떤 주제들은 시험에 안 난다 그래서 스킵해라 하는데 17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특정 주제에 치우침 없이 대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주제에. 그래서 사실 수혜지원노트 믿고 여러분들이 커리큘럼북하고 수혜지원노트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공부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일부 과목들, 뇌 과목은 실제로 커리큘럼북으로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또 스터디노트로 요약 정리할 거잖아요.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수혜지원노트에 있는 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커리큘럼북의 중요한 것도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수혜지원노트의 일부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다 해서 스킵을 한다든지 이러시면 안 돼요. 미국 시험은 LOS에서 나온다 하게 되면 랜덤하게 다 뽑아서 내요. 어떤 주제도 스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그대로 모든 부분을 공평하게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 받기 전에, 저기 뭐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디 몇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19페이지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21페이지 상단 부분까지가 올해 이제 리딩 커리큘럼북이 어떤 식으로 생겼다 해갔던 거 CFA 협회에서 발표한 거고요. 21페이지 가보세요. 교과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결하게 보여드릴게요. 윤리는 레벨 1, 2, 3가 똑같아요. 윤리는 레벨 1때 배웠던 거하고 시험 토픽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퀄리테이티브 메소스는 레벨 1때 리딩 스킬, 커뮬레이션하고 회귀 분석까지 배웠고, 그죠? 그 이후에다가 멀티플, 다중 회귀 분석하고 타임 시리즈 분석이 들어가요. 이카나믹스는 레벨 1에서 배웠던 것이 가장 미식어시의 기초였다면, 레벨 2에서 경제학은 경제 성장하고 환율이 초점이 돼요. 국제 경제. 이게 초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하죠. 재무제표 분석을 레브로 한테 배웠던 토픽에다 그런 추가적인 토픽들이 더 포함이 되고요. 추가적인 토픽들이 포함되고 22페이지.